안녕하세요. 정권의 첫 번째 요리. 와. 첫 번째 요리 뭘 만들어 볼 거죠? 자, 오늘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위샹로스. 와, 이제 색깔 쩔어, 색깔 쩔어. 네. 접시에. 네. 위샹로스가 어떤 요리죠? 네, 위샹로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사천 요리. 아, 사천 요리. 사천 요리 최고죠. 그 우리나라 고추 잡채처럼 돼지고기를 길고 가늘게 썰어서 뭐 두반장과 뭐 야채들 같이 이렇게 어향 소스라 그래요. 어향 소스에다가 같이 볶아서 먹는 떡이고, 이 요리가 완전 생초보분들이 하시기에 그렇게 낮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볶음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장을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위샹로스 재료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는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 재료를 사러 왔어요. 그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위샹로스의 필요한 재료, 등심도 쓰고 뭐 앞다리살도 쓰긴 하는데 등심이 제일 무난하고 정석적인 거죠. 요거 하나 다 쓰면 셋이 먹을 정도. 네, 마늘 뭐 요런 거. 네, 요런 거 사면 돼. 네, 저희가 지금 장을 다 보고 왔고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샹로스는 주재료가 돼지고기입니다. 등심, 그리고 이제 중식의 기본인 대파, 마늘, 생강, 그리고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위샹로스에 당근이 안 들어가요. 네. 원래 죽순 말고 초록 색깔 칭순이라 그래서 그게 여기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식혀를 위해서 겉목이버섯을 사신 다음에 물에다가 잠시 한 20분 정도 불리시면 돼요. 20분 정도요? 네, 한 20분 정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전분입니다. 전분. 되게 조금 들어가네요. 네, 티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만. 전분은 뭘 써야 되나요? 이제 고구마 전분,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도 다 쓰셔도 되는데 그 중에 감자 전분이 제일 중식과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재료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양념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간장, 그리고 이거는 식초입니다. 식초인데 왜 까만색이냐? 중국식 식초예요. 제가 요걸 좋아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사실 위샹로스 하려면 요게 필요하긴 한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하얀색 식초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리술인데 그냥 집에 있는 청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꼭 필요한 두반장이에요. 두반장은 뭐예요? 두반장은 이제 중국의 그 고추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중국 사천지방이 원산지고, 버거라든지 뭐 군고개정, 뽕바오치딩. 한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한국에서도 팔아요, 두반장을. 우리나라에 보시게 되면 마트에 많이 팔아요, 요즘. 재료 손질과 함께 본격적인 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파, 마늘, 생강. 크기는 굳이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기름에 볶을 거기 때문에 대파, 마늘, 생강 같은 경우는 기름에 처음에 볶아서 기본적인 중국 향을 내는 거예요. 마늘, 대파, 생강은 다 다져주세요. 어떻게 다져주세요? 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칼질을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강도 다져줍니다. 돼지고기 등심 먼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썰어서 그다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 겁니다. 도마가 좀 미끄럽네요. 원래 도구 타 나가지 않나요? 아, 타는 거 아니에요?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잘랐으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에 밑간을 해줄 건데요. 근데 좀 약간 평소 밑간이랑 다르게 특별한 전처리를 해줄 거예요. 전처리? 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소금. 소금. 조금,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살짝만, 이 정도만. 살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간장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색깔이 날 정도면 넣어주시고, 요리수 조금 넣어주시고, 청주 넣으셔도 돼요. 청주, 집에 있는 청주 넣어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평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밑간은 이게 끝이겠지만 전분을 넣으세요. 전분 넣으세요. 물에 갠 전분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전분 가루를 넣으셔도 돼요. 전분 이 정도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 전분을 입혀가지고 제가 기름에다가 데치듯이 한번 살짝 튀길 거예요. 전분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전분을 입혀서 기름에다 튀기게 되면 전분이 막을 형성시켜줘요. 아, 튀김가루 같은 거예요? 네, 튀김가루처럼 그런 거긴 하지만 이 전분가루가 이 고기 등심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근데 이 사이 곳곳에 전분가루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닭다리살처럼 부드러워져요. 자, 여기서 수분을 좀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비빔면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묻혀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계란 흰자를 넣기도 하는데 저희가 계란 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밑간을 해줍니다. 당근도 길쭉, 목이버섯도 길쭉, 지순도 길쭉. 이게 또 삼박자가 맞아야 되네. 그렇지. 꼭 끌거 준비해. 네가 썰 테니까. 나 못 썰기예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솔직히. 먹겠습니다. 오, 뭔가 지금 요리 이미 한 것 같아요. 이뻐. 자, 이제 밑간을 고기를 전체를 해줄 건데 제일 먼저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왜냐면은 저 전분들이 튀겨지면서 기름을 다 먹어. 이 기름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름은 이제 남는 기름을 버릴 거고. 아, 사실 네. 요거도 기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 중국집에서는 진짜 그 튀김 하듯이 이만큼 해가지고 튀겨낸 다음에 고기만 건져내는데 저희 이제 가정집에는 기름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해가지고 고기가 딱 먹을 정도만.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밑간한 고기를 여기다 튀겨내듯이 막 이렇게 데치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 요리 중에 화라는 기법이에요. 화한다고. 화? 화. 화. 미끄러운 화 있죠. 아. 그래요. 충분히 달궈서 이렇게 튀기듯이 데쳐야 되는데 기름 온도가 조금 낮네요. 제가 이제 얘기한다고 정신 팔려서 좀 일찍 집어넣는데 상관없어요. 불이 세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야지 아까 제가 뭉쳐놨던 전분이 주위에 고기 주변에 막을 만들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기름에 튀기듯이 데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질긴 등심이 닭다리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이 귀찮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치? 고기가 좀 질겨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살짝 튀기셨으니까 불을 끄고 고기만 건져내가지고 옆에 따로 둡니다. 기름은 살짝 따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요리를 할 겁니다. 저 원래라면 구멍이 뻥뻥 뚫린 국자를 쓰면 편하긴 한데 저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기름이 너무 많이 빨려 들어오는데요? 괜찮아요. 다시 뺄 건가요? 네. 그리고 원래 중국 요리는 뭐다? 기름. 기름이다. 맞아. 중국 요리는 기름이 좀 필요해요. 아니,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좀 조금만 버릴게요. 저기 기름 좀 있으니까 기름 좀 버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요리를 할 건데 중국 요리의 특징 중 하나, 장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짜장면 있죠. 짜장면 역시 기름에다가 춘장을 볶아요. 이렇게 튀겨요. 그 짜장면이 작장면, 튀길 작자예요. 작장면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짜장면. 짜장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폭발할 작자인데 그게 이제 중국어로는 튀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장을 튀기는 면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먼저 두반장을 튀길 겁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고기가 많지만 두반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지금 한 2-3인분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두반장은 한 스푼? 한 4분의 3 스푼? 색깔만 낼 거예요. 간과 색깔과 향만 낼 거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름에다가 아까 두반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었죠, 그죠? 튀겨주세요, 이렇게. 장을 골고루 볶아주세요. 1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장이 뭉쳐져 있다가 기름 속에 이렇게 볶아지면은 구멍이 약간 뽁뽁뽁뽁 이렇게 흩어져요. 그때쯤이면 이제 잘 볶아졌다는 뜻이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썰어놨던 대파, 마늘, 생강을 한 번에 집어넣어요. 대파, 마늘, 생강을 집어넣어서 대파, 마늘, 생강을 집어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서 향을 내줍니다. 자, 향이 끝내주세요. 오, 냄새 진짜 좋은데요? 밑간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때 밑간을 먼저 합니다. 간장 한 스푼 정도. 식초 좀 많이 들어가요. 식초 확 하면 불이 나는데 위험하니까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탕 좀 넣고 당근과 목이버섯 집어넣어주세요. 볶아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막 돌려가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볶아주셨으면 땀나는 거 봐. 아, 한번 보여줘요, 이 열정을. 아,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리하면서 흘리는 땀이. 아, 너무 행복해. 조금씩 불이 붙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마지막 아까 저희가 전처리해 놨었던 고기 집어넣고. 오, 죽여주는데요? 네, 볶아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좀 더 집어넣을게요. 한번 더 넣읍시다. 정말 이거 간을 눈 때리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어, 조심하자. 튀었어요? 네. 자, 이제 색깔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요리에 빠지지 않는 거. 치킨 파우더. 중국 마트 가면 팔아요. 한국 마트는 안 팔아요? 한국 마트는 우리 다시다라는 게 있죠, 그죠? 다시다 조금만.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아까 전분가루 있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개어놨어요. 전문가로 넣으시면서 온도 바가지면서 넣으시면 돼요. 어,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접시에 담으면 또 흐려집니다. 자, 위샹로스 완성! 완성! 다 볶았고 와, 이제 색깔 쩔어, 색깔 쩔어. 접시에다 딱 담으면 됩니다. 오, 냄새! 와, 씨, 대박인데요, 이거? 자, 위샹로스의 약간 특징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하지만 뜨거운 볶음 고기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달콤하고 새콤해요. 식초와 설탕이 들어가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따뜻한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새콤 달콤한 맛이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담는 건 제가 잘 못 담았지만 잘 이렇게 완성됐어요. 야, 비주얼 봐라, 죽여준다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와, 밥도둑, 레알 밥도둑.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땀의 노력이. 오, 맛있다. 그 맛이 나야지. 대접에다가 딱 이렇게 뭐야 밥 싹 해가지고 이거 딱 넣어서 네. 비벼 먹고 싶다. 아. 아니 뭐 목소리인데 이거? 목소리는 응. 뭐 대박인데 표정은 똑같아. 표정 변화가 없어. 그 낯이야 그냥 내보내는 거.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몇 번째 입에 있는데 뭘 먹어봐. 아, 근데 진짜 고기가 생각보다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진짜 그런 게 다 조화로워서 맛이 죽여줍니다. 진짜 제가 리액션을 못해서 그러는데 진짜 뻥안찍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진짜 솔직히 방금 전에 오신 분들 있거든요? 형들인데 맛있습니까? 보는 게 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약간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들이 매운 걸 딱 잡아준다. 오, 잡아준다. 맞아 진짜 버섯이 포인트야, 이 버섯이. 버섯이 식감을 진짜 살려준다니까. 목이버섯. 네. 딱고 고기만 먹었을 때랑 버섯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식감이 반전이다. 표현력 짱인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 너 이렇게 유튜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번 주에 이건 아니는데 무슨 평가를 한다고. 얘 와서 2시간 동안 요리사 달달 볶고 말이야. 오,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이런 시식평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음식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편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